지금 우리가 올해 이 복숭아 나무, 이 복숭아 밭 밑에 풀을 한 번도 베지를 않았어요. 네. 베지를 않았는데 뭐 안 뵌 이유가 우선 그 이 풀을 안 베게 되면은 이 사람 그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된다. 네.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이 예초기에 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것도 쓰게 되면은 그것도 환경 오염이라. 네. 그래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 환경 보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. 네. 그 다음에 그 풀을 갖다가 이렇게 이 베는 것보다 그냥 둥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올라온 게 뭐냐면 주로 그 이 메인으로 그 이 점령했던 게 개망초. 개망초. 개망초 하얀 계란꽃 피는 그게 거의 어깨 높이까지 와요. 그럼 그게 7월 말, 8월 중순까지 대체적으로 쓰러져. 쓰러지는 이유가 저기,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 일찍 나와가지고 쓰러지는 것도 있지만은, 이런 어떤 그. 여기 지금 개망초 흔적이 보입니까? 흔적이 보이죠. 어느 거예요? 지금 뭐 거의, 하여튼 이런 종류, 이게 지금 쓰러진 거예요. 예, 예. 이 개망초. 네, 네. 쓰러진 게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그 뭐야 그름이 돼가고 그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실하게 뭐 이렇게 개망초 지금 그 꽃 핀 거는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이제 그게 쓰러지고 그 이 덩굴 식물. 예. 그러니까 환삼 덩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이 질빵이라고. 예. 이것도 덩굴 식물이에요. 어허. 이거 자체도 다 그 이렇게 먹는 그 약이나 먹는 그 이 저기 저 나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농민들이 굉장히 그 이 적대시하고. 예. 이건 뭐 그냥 이거 아주 귀찮아하는 그런 이 잡초인데. 예. 잡초인데 발상을 전환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디 거름을 갖다가 뭐 퇴비를 갖다가 어디 그 이 뭐 사든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뭐 낙엽이나 뭐 어떤 그 풀을 베 가지고 이 나무 밑에 깔아 주려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한 그 이 저기 뭐야 비용이 들고 이 노동력이 거기에 그 저기 그 소모되는데 이거는 지가 알아서 쭉 해 가지고 망초대로 눕히고 와서 이제 그 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무 주위에 지금 그 이 감산다는 얘기죠. 제 눈에는 뭐 거의 완전히 잡초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도 이렇게 그 이 안 좋은 눈으로 보게 되면 잡초지만은 이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이 그 저기 환삼덩굴이나 이 사이 질빵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거름이다. 퇴비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풀을 안 뱉기 때문에. 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바디나물이거든요. 바디나물. 바디나물인데. 네. 이걸 갖다가 연삼이라고도 해요. 연삼. 연삼이라고 하는데 바디나물. 굉장히 좋은 나물이고 향도 좋고 그다음에 그 또 이렇게 뿌리 있는 게 또 약재고 이거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런 귀한 그런 식물인데 이걸 풀 안 뱀으로 해가지고. 네. 이걸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. 이게 이제 시간 맺혔잖아요. 네네. 꽃이 피고 시간 맺혔는데 이 시간 맺을 때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거기에 이 발화되는 거는 다시 또 이게 그 저 이 바디나물이 늘어간다.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복숭아나무죠. 복숭아나무죠.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게 그 뭐냐면 그 우슬이라고 하는 우슬. 우슬. 예, 우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관절. 관절에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이게. 우슬. 예, 예. 약재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풀을 베뿌리면은 이게 우슬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냥 그 이게 형체도 알 수 없이 지금까지 돼 있을 건데 지금 풀을 안 베고 이제 여기 그 이게 다 우슬이죠? 예, 우슬이죠. 우슬. 저쪽에도 우슬이고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환삼덩굴이야. 환삼덩굴인데. 환삼덩굴. 환삼덩굴. 환삼덩굴이 이런 거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이 그것만 이걸 정리해 준 건데. 네. 정리해 주면은. 네, 네. 큰 힘 없이. 네.
이게 그 어떤 굉장히 그 이 토양을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퇴비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 풀들이 스스로 와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요 고맙게.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풀 안배물을 해가지고 요 우슬이라든지 요것도 같은 거죠. 바디나무죠. 이건 연삼. 이건 내가 바디나무. 바디나무. 예예. 예. 그 있는 거를 여기도 있잖아. 이게.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바디나무. 그 저기 풀을 베풀이면 다 이거 다 같이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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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나무. 바디나무. 예예. 풀을 안 베풀.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건 이제 고사리. 고사리 어디 있어요? 이 고사리. 고사리. 이 취나물. 취나물. 예, 예. 아, 이 하얀 게 전부 취나물이. 예, 취나물. 요거는 그 이게 저 이 서양 등골 나물이라고. 서양. 이거는 이거 꽃이 다르잖아요. 서양 등골 나물. 서양 등골 나물. 예, 예. 이것도 이제 뭐 나물로서 연할 때는 먹는 게고. 저 사과밭 동쪽 사과밭에 그 사례 보니까 전부 뭐 취나물, 완전히 하얗게 취나물. 뒤덮었어요. 그러니까 뒤덮었어요. 이 취나물이 이 지금 이 금조 이 야산에는 없어요. 어디 강원도 깊은 산이나 가야 취나물 이 참치거든요. 참치. 참치. 예, 참치를 볼 수 있는데 이 복숭아밭 밑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취나물이 난다 하는 거는 이 대단한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예. 그러니까 풀을 갖다가 안 베고 그 그냥 이렇게 가을 거지 이 가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일반 그 이 자연농 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. 네네. 예, 다 그냥 예초기 갖고 뭐 한 서너 번씩 베거든요. 그런데 거기 엄청난 어떤 그 이 환경 오염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과수나무 밑에는 그냥 막 보통 뭐 또 풀 저에 또 부직포 멀칭하는 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그 뭐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그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을 그 가치를 모르고 다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다 베고 적대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는 그 이 자연농 하면은 이는 거미 하나도 거미도 여기 있지만은 거미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. 귀하게.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저는 내가 전에는 내가 못 느꼈는데 네. 오늘 보니까 네. 거미가 줄을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기 이 달려 있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해충들이에요. 여기 달려 있는 게. 네. 그러면 이제 이리 가 있잖아. 이. 네. 그렇죠. 미국 숙부쟁이. 요게 취나물. 미국 숙부쟁이. 미국 숙부쟁이도 먹어요. 네? 나물로 먹죠. 네. 호랄이죠. 호랄이. 이게 우리가 풀을 한 번도 안 뺐거든요. 풀을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줬는데. 이 풀은 알아서 다 밑에서 예. 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. 이게 달개비요, 달개비. 예, 맞습니다. 달개비. 달개비인데, 달개비 이것도 좋은 나물이에요. 달개비. 이런 식으로 밖에 풀 정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? 보라. 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. 이건 약권이죠. 약권인데 예. 이것도 우리가 이거 뭐 풀 정리를 안 했다고 안 했는데 예. 이 정도면 풀 정리할 이유가 있습니까? 예. 그 땅이 지금 북신북신하다니까 예. 풀 정리 안 해가지고 예. 예. 약권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네. 약권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저 고랑에 뭐 풀 정리 한번 했지 안에는 풀 정리 한 번도 안 지었거든요. 안 했는데 이 들깨가 보면은
이 뭐 모양은 이 신동산에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들깨 씨앗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지금. 네네네. 예? 이거 자체가 요 절간 간격이 짧아가지고 엄청나게 달리거든요. 네. 키만 와장창 큰 것보다는 이런 게 좋다는. 이게 자연농이라는 거예요. 이게. 됐습니다.